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국가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고 있는 이 정부는 정녕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나 싶습니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빌미로 해서 검찰은 전방위적인 통신 사찰을 자행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보도 시점은 21년 말부터 22년 3월 초였고 총 4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통신을 조회한 시점은 24년 1월 초이고 대선 기관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수사 때문에 두 차례 유예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신사찰을 당한 이 사람들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까?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빈약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통신사찰은 지난 우리 당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현직 의원들만 19명입니다. 윤석열 후보 당시에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신조회 당하자 공수처 폐지 말씀하셨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만 19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보좌진은 68명, 당직자 43명, 당원 9명 등 139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언론인 등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찰을 당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자를 받고도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나 뉴스에서는 민주당에서는 139명이 나왔다고 결과 발표를 하는데 나도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과 함께 어깨를 걸기 위해서 민간인 및 야당 인사 통신사찰 피해 접수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오늘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신고 방식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1577-8552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3층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가 있으니 그곳에서 방문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꼭 1577-8552번 전화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통신조회를 당한 문자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 당원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이 접수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은 여당의 의원들조차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론인, 야당 정치인들,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사찰을 당하는 나라가 민주국가는 아닐 것입니다. 마구잡이식 통신사찰을 자행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 만행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